엄마표, 치킨 탕수육, 치킨 떡볶이 탕수육이에요. 치킨을 뼈를 발라서 튀긴 다음에 떡볶이를 삶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소스를 지금 넣을 거예요. 맛있겠네요. 맛있겠어요. 훌륭하네요. 이 치킨 떡볶이 탕수육이에요. 맛있게 됐어요. 소스를 만든 다음에 또 그다음 이게 이 떡볶이를 살짝 삶은 데다가 치킨 이렇게 살 발라서 그 튀긴 것을 이렇게 소스를 얹어서 지금 소스를 끼얹었어요. 맛있겠네요. 정말 맛있는 탕수육이 됐어요. 치킨 떡볶이 탕수육이에요. 집에서 나온 브로콜리랑 자색 고구마, 파프리카, 양파 이런 것들을 또 목이버섯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오늘 점심은 고기만 먹으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떡볶이를 삶아서 부들부들한 것에다가 끼얹어서 같이 치킨하고 같이 치킨 탕수육하고 같이 먹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됐네요. 치킨은 돼지고기보다도 염증 유발 인자가 좀 적고 건강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죠. 그래서 건강에 좋은 그 조류 닭이라든지 오리가 가금류가 이 고기류 육식 고기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고. 맛있겠어요. 우리 이제 식사하면 되겠네요.